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다량의 구매자나 고정 거래처의 매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른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나 물류회사 등 외부 협력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영업의 수익으로 장부에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 장려금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대표자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수령할 경우 이는 판매 장려금이 아닌 리베이트로 보아 배임과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 지급 계약이 아닌 기타 이면 계약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서 받은 경우에 해당 이면 계약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어 조세를 포탈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협력업체로 선정했었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배임 및 횡령,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협력업체와 관련돼서 부당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고 해당 업체를 가맹본부 인테리어 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특정 업체를 인테리어 시공자로 지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협력업체와 이면거래를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의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 광고 효과가 없는 광고를 고가로 계약한 후 이를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력업체와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